그럼 지하동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제목을 좀 바꾸고요. 할 수 있을까? 해서 지하 2층으로 고! 카빙 아웃 케이브. 한번 들어가지 않았었나? 한번 들어가지 않았었나? 오, 나 시작하자마자 거미 3단이 싹 버티고 있네. 일단 여기다가 집을 좀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되니까요. 돌 하나 더 만들어주고, 팥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미줄이 많이 필요하니까 텐트도 하나 지어주고, 여기는 이제 광부무자가 필수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3단 거미집이 있네. 요거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하는 동안에 음식을 좀 해놓을까? 요거 이게 고기값이 3이죠? 이렇게 하면 3이죠? 이렇게 해주고, 로프는 누가 내려주는 거야? 누가 내려주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리고 랜턴 확인. 그리고 그거 어딨어? 그거 어딨어? 그거 세 장 만들어 놓은 게 어딨더라? 푸드에 있었나? 서바이벌에 있었나? 어디 있었지? 오지마 임마. 띠롤이 다른 거 만들어졌네. 아유 진짜 꽃을 말라니까. 오, 얘는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애들. 아이 귀찮게 진짜. 동굴에 오자마자 아주 맹공격이구만. 아주 오자마자 아주 화려하게 환영식을 해주는구만 얘들. 그만 좀 해라. 아주 화려하게 환영식을 해주는구만. 여기 거미가 얼마나 많은 거야? 거미한테 맞으면 아프냐고요? 당연히 아프죠. 오자마자 갑옷 깨지고 난리도 아니야. 아유, 아까워. 내 나무. 어? 미안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다 보니까, 로프를 타고 올라와 버렸네요. 다시. 띠로리. 다시 내려가요.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니까. 이건 뭐지? 터키 디너를 만들어버렸네? 아유, 이제는 너니? 아유. 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됐다. 됐어. 오, 광부모자 어딨어, 광부모자. 오. 제한 조심해야 돼요. 줄 많으니까 우리 줄 하나 태우자. 오늘 밤 자. 잘 수가 없다. 올라가자 그냥. 아유. 위에 악몽 열 하나 더 떨어져 있어요.
여기다가 불을 하나 피우고 오늘은 여기서 자야 되겠어. 아, 밑에 애들이 너무 살벌하게 움직여가지고. 안 돼. 이거 잡고. 그래도 거미줄 많이 얻지 않았나요, 우리? 원소고기만 잔뜩 줬나? 이 유령 잡으면 이 악몽열을 두 개를 줘요. 정리 좀 하고. 배낭에 뭐 들어있었지? 어, 나무, 그래. 나무하고, 나무가 지금 많이 쓰였죠. 투구. 삽은 나중에 쓸 것 같으니까. 아, 우산. 우산 나중에 쓸 것 같으니까 빼고. 창. 세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세 장. 세 장이 어딨었지? 아, 내가 세 장은 만들 때마다 헷갈려. 서바이벌. 세 장이 서바이벌 아니었나? 아, 이거였나? 아, 망치였구나, 망치. 오케이, 보고. 세 장 만들다가 시간이 다 갔죠. 세 장 하나 만들어주고. 잡자. 정신력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정신력은 6포로 해결해줄게. 6포가 이제 정신력 해결에 상당히 좋죠. 그리고 새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줄이 많으니까 줄을 두 개를 태워주고, 그 다음에 몬스터 고기를 구워줘요. 몬스터 고기가 계속 나오죠. 옛날에는 꿀로 이렇게 꿀을 많이 따가지고 왔었는데요. 이 팁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셨죠? 저희 시청자분의 이 팁을 알려주신 분이 계세요. 네, 이 팁을 알려주셔가지고. 이 팁으로 세 장은 왜 하는 거냐고요? 네, 아 맞아요. 네. 프라시더스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팁은 프라시더스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원래 몬스터고기는 직접 구워 먹으면 배고픔만 채워주고 다른 수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세 장을 만들어 놓으면 구워서 주면 알로 바꿔주거든요. 네, 알로 바꿔서 이제 후라이로 해 먹으면 되죠. 그러면 굳이, 네,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고. 또 이 후라이를 다시 얘한테 먹이면 얘가 또 알을 줘요. 다시 말해서 이 계란은 원래 식재료는 파란색 그 배경에, 초록색 배경 아이템은 유통기간이라는 게, 오! 미안합니다. 네, 잘못 눌렀어요. 새까지 알로 만들어버렸다. 띠로리. 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 이 스페이스바에 비해. 이 스페이스바에 비해. 조심하세요. 아, 가방 안에 있다고? 아, 네. 그렇네요. 다시 가. 아, 가방 안에 있었어, 다행히. 난 죽인 줄 알았어. 네, 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다. 네.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저 3단 거미집은 잡을게요. 어우, 얘네 봐라.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잡아야 되겠다. 거미집이 다시 생겼죠? 얘네 잡자. 세 마리씩 유인해가지고. 잡아. 세 마리씩 유인해서 잡자. 왜 안 나와? 오케이. 해서 부셔. 부시면 거미알도 주고. 오케이. 아, 햄벳이 있었어야 되는데. 햄벳을 만들어 가지고 올걸. 이렇게 되면 이제 거미알도 확보가 되죠. 오, 지진이야. 지진이다. 지진이야. 지진이다. 오, 떨어질 때 그림자가 생겨요. 이거 사사 피해주고. 그림자 보고 피하면 됩니다. 가끔 안 깨진 아이템은 이렇게 습득해주면 되죠.
마블을 주웠다. 조약돌도 주웠다. 황금도 나와요. 완전 땡큐지. 근데 여기서는 황금도 물론 좋지만 이 돌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어? 여기 황금. 그렇죠. 황금도 이렇게 떨어져요. 보자. 맵을 보자. 그러면은 지금 갑옷. 얘가 지금 광부모자를 쓰고 다녀야 되니까 갑옷이 전부죠. 그렇지. 얘한텐 갑옷이 전부야. 왜냐면 광부모자를 쓰면은 방어구는 갑옷만 남을 테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은 밝죠, 여기가. 지금 위에가 낮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아직은 빛이 있는 거지? 그런데 아예 밤이 되면은 여기도 까매지더라고. 그러니까 이 구멍으로 빛이 아직은 쏟아져 내리는 거야. 그러면은 줄로 여기를 한번 밝혀주고. 아, 난 창 싫은데. 나 햄벳이 더 좋은데. 가다라! 유인해가지고. 그렇지. 아, 또 환영 인사를 해주네. 고맙게도. 가다라! 고맙게도. 몬스터고기도 주고. 이거를 또 얘한테 주면은. 아, 덴타클 좋아요? 오케이. 밑에 알도 부셔줄게요. 밑에 알은 안 보이니까 광부모자 쓰고 가야 되겠다. 네, 반가워요. 광부모자.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또 아무도 없네? 오, 빈집털이가 되겠네요. 깔끔하게. 이런 거 좋아. 안 싸우고 얻는 거. 안 싸우고 얻는 거 완전 좋아. 장이 다 떨어졌다. 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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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RGB 두 개. RGB 두 개. 오케이. 네, 시청자가 많네요. 근데 돈스타브 하시면은 항상 20명 금방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돈스타브 팬이죠. 네. 이분들 중에는 이제 제 팬이 있고요. 돈스타브 팬이 있어요. 돈스타브를 사랑하는 것만큼 저를 사랑해주세요. 제가 다른 게임에도 언제나 들어오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돈스타브를 더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셔요. 그리고 광부모자 끝났죠? 그럴 때는 이렇게 충전. 조자락 충전! 한 게임 뭐 하냐고요? 저희 방송국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로 가시면 제가 다른 게임 뭐 했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딱 깨주면서 여유가 생겼네. 자, 그럼 맵을 한번 뚫어볼까요? 워킹 케인. 자, 이 장비 세트가 제일 좋아. 여기서 광부모자 94%. 그러면 맵을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고고고 고고고. 그 가다가 토끼가 나오면은 잽싸게 도망가야 돼요. 왜냐면 토끼는 채식주의자라 채식을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거든. 제가 육포라든지 이런 거 들고 있잖아요. 저를 바로 공격할 겁니다. 이 자식! 나를 먹어! 이래가지고 육포가 다 자기인 줄 알아. 토끼고기 아닌데 돼지고기인데도 토끼고기인 줄 알고 저 공격해요. 그래서 고기를 들고 있으면 공격당한다는 거. 이 게임은 막 돌아다녀도 되는 건가? 이게 지금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체계적인 지금 맵 오픈 중입니다. 이게 굉장히, 안녕. 락스타.
돌 가재예요. 체스터? 아, 체스터를 들고 왔었어야 된다고? 아, 저는 근데 체스터 구차나. 체스터 왠지 구차나. 걔 뒤에서 뿅, 뿅, 뿅 이러고 쫓아다니는 그 몬스터잖아요. 아니, 구찮지. 나는 체스터 이렇게. 아, 여기 랍스타 동네구나. 아니, 락스타 동네구나. 얘네들한테 그 돌을 먹이면 우리 친구가 되어줘요. 마치 돼지. 아, 체스터에다가 고기를 넣어가지고 오면은 안 때린다고? 그런 방법을 쓰세요. 네, 이렇게 다니면 되고요. 아, 요새 그 모드 중에 그것도 있던데? 런치 박스? 도시락 박스예요. 이제 그 박스 안에는 음식을 이제 네 개를 넣어 다닐 수 있고, 약간 냉장고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락스타는 집이 없냐고요? 네, 얘네들은 그냥 자는 곳이 그냥 집이 돼요. 저는 아무 때나 자도 됩니다. 왜냐면 잘 때는 바위가 되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는 바위 같지만 한번 몸을 일으키면 나비보다 빠르고 벌보다 세며 폭포와 같은 거대한 괴성을 지르는 우리 락스타. 네, 맵을 생각보다 빨리빨리 잘 열고 있죠. 오늘 밤에는 텐트에서 자야 되겠다. 오우, 지지야!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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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노숙자네. 네, 돌 주면은 지상까지 쫓아와요. 네. 맞아요. 됐다. 벌브야, 드디어. 여기는 이제 라이트 벌브라고요. 여기 이제 그린, 글씨가 겹친다. 그린 머쉬룸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머쉬룸이에요. 쫓아오네. 정신력이 다 떨어졌다 보니까, 애들이. 정신력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그린 머쉬룸을 구워서 먹어주면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 트리를 캐면은 나뭇가지랑 머쉬룸이 나와요. 이걸로 관리해줘도 된다는. 그렇다는. 그리고 라이트 벌브는 이걸 충전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죠. 이렇게. 라이트 벌브 이렇게 들고 다니면 먹어도 돼요. 라이트 벌브를 먹어보자. 냠냠. 체력이 오른다. 라이트 벌브를 땅에 떨어뜨려 놔도 돼요. 땅에 떨어뜨려 놓으면 계속 빛나고 있어요. 라이트벌브 농사는, 뿌리를 캘 수가 없어요. 그, 마치 파피, 그, 리드처럼. 정신력이 떨어진 채로 다니는 건 아주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쭉쭉 다니고 있어요. 금도 있고. 아, 이거 마우스로 조정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지금 키보드로 조정하고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한 공략을 위해서는 키보드로 이 게임을 이제 컨트롤을 되게 잘하면서 공략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량이 떨어지니까 저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토끼들? 토끼들 보이시죠? 네, 저런 애들도 있고. 여기 이제 당근으로 보이는 집 보이나요? 네, 여기가 이제 바니맨들이 살고 있는 곳. 밑으로 다 열었는데 밑이 다 막혀있어. 여기 열려있구나. 오케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저는 시계 방향이든지 시계 반대 방향이든지 한 방향을 정해가지고 먼저 맵을 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으로 먼저 열게요. 그리고 박쥐들이 이제 똥 싸잖아요. 그거는 아시죠? 걸음, 고가의 걸음인 거. 들 수가 없네. 이거 하나 먹자. 이걸 따고. 그리고 정신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 공격해서 투구나 이런 거 갑옷 같은 거 얻을 수 있어요. 거북이 같이 생긴 거. 일단 맵을 여는데 집중할게요. 막혔나? 얘는 이렇게 삐죽삐죽한 맵이 많아가지고 다리처럼 생겼다 이거. 뒷다리처럼 생겼다. 그냥 쭉 있네요. 외길로. 왠지 좀 넓어지는 느낌인데? 아니고? 그렇죠? 쭉쭉. 네, 쭉쭉.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그로를 끄셔도 저는 이너피스 이너피스 추천 부탁드려요. 내 손에 시공간이 압축되고 있어. 아, 매번 듣고 있지만 적응하기 힘들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추천송은 여러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어? 이게 뭐야? 매번 듣고 있지만 적응하기 힘들어요. 아, 계속 듣게 되진 않아요. 추천송은 다양한 버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모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모든 곡을 다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빠른 추천은 이 노래를 마구 빠른 추천이 이 노래를 막을 수 있다고. 아, 나름 이거 개사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나름 저의 노고가 있다고. 참고로 저희 방송의 모든 노래는 제 피처링을 거친다는 거. 됐다. 많이 열었죠, 맵. 어, 여기 길 또 있네? 사이사이에? 오케이. 추천송만 안 하면 목소리 참 좋으시. 추천송. 아, 나름 되게 준비한 건데. 나름 되게 준비한 건데. 아, 반응이 안 좋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원래 프로들도 성공률이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 야구 선수들도 다 3할 타자들이 프로 선수잖아요. 뭐 제가 추천송 3개 이렇게 했는데 하나 성공하면 성공한 거지. 그러면 저는 프로인 거예요, 프로. 그 농구 선수들도 3개 던지면 하나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됐어. 이건 실패야. 이건 앞으로 이제 들을 수 없어. 아, 중독되신 분이 계세요. 아, 중독되신 분이 계세요. 아, 네, 중독되신 분이 계셨네. 감사합니다. 중독되신 분이 계셨어. 어?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이 있다는 걸 이해해 줍시다. 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오케이. 운동선수라가 아니라는? 요새 그 프로게이머들도 다 운동선수로 분류돼요. 멘탈이 0인데 별로 뭐 두려워하지 않고 있죠. 우리도 멘탈이 0임. 아, 그 애드립도 이제 그만해라. 맨날 정신력 0 딱 되잖아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무슨 애드립 쳤는데 안 먹혔어. 그러면 BJ님 정신력이 0이세요 이러고. 이제 그 애드립은 너무 그만합시다. 너무 많이 써먹었다 솔직히. 일단 집으로 복귀할게요. 오, 복귀. 네, 일단 복귀할게요. 맵 많이 열었죠. 이 정도 하면 많이 연 거예요. 거의 한 20%는 연 것 같아요. 꼬꼬싱. 아, 쟤 따라오는 거 귀찮아. 올라갈래. 네, 요렇게 해서 지하동굴 탐험맨 오늘까지 요렇게 하고요. 네, 돈스타브였습니다.
네, 정신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가지고요. 밖으로 나왔어요. 잠깐. 네, 밖으로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요. 체력은 괜찮게 있어가지고, 체력은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얘네 요거 잡고 들어가려고. 체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우리가. 무기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얘네 잡으면 정신력 오르니까. 많이 덤벼도 괜찮을 것 같아. 불도 펴놨겠다, 뭐. 어제 이래서 잠깐 나온 거예요. 네. 난리야, 애들 안 좋아요. 아니, 언제 잡어? 어, 잡았다, 하나. 악몽 열매를 아주 대량으로 얻겠네. 크리스마스 때 방송하냐고요? 네, 크리스마스 날에는 방송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방송하기 힘들어요. 크리스마스 날에는 방송할 수 있는데. 네, 여자친구 없어요, 지금. 네,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여자친구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왜? 여자친구 생기면 있다고 말해야죠. 네, 지금은 없어요.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이브 날? 네, 이브 날 우리 태월이들 하고 논다고. 일단 배 좀 채우고. 됐다. 야, 정신력이 떨어지니까 애들이 너무 많이 공격했어. 그러는 와, 깜짝이야. 돼지들. 깜짝이야. 박쥐들이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으면 박쥐들이 와요. 아, 이브는 유튜브에 없다고? 이브를 그때 제가 방송을 처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브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스포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 그 영상을 올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게임, 공포게임 제목이에요, 이브. 나름 되게 초반에는 재밌게 하고 있다가, 그 게임을 되게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어그로를 많이 끄셔가지고, 그때 했던 플레이는 네, 올리기 힘들 것 같아. 초반엔 되게 재밌게 했는데, 네, 캠을 켜야 된다고요? 저는 캠 안 켜도 충분히 비명지로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저 막 비명 지르고 막 으아! 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시네가지고 되게 당황해 하셨었죠. 깜짝 놀라셨죠. 알로 요리를 좀 해볼까? 고기가 있으면 뭐가 되던데? 네, 여기 이제 지하 공략으로 내려왔는데 보자. 창문에 그림자가 생겼다고? 아, 캠 켜는 순간 뒤에 막 여자 있고.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지 마세요. 이렇게. 오케이. 여기. 고기랑 후라이랑 섞인 거 이렇게 나왔죠? 요거 먹으면 체력이 좀 채워줄래? 좋았어. 찬혁이신 예쁘냐고요? 그런 거 별로 안 무서워요. 좋은 시도였긴 했어요. 나이스 트라잉. 됐고.
맵을 생각보다 좀 열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쵸? 여기 밑에 열었고, 여기도 열었고. 근데 여기 이제 가려면은, 고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토끼들이 공격을 하니까, 근데 체스터를 가지고 와서, 체스터 안에다가 고기를 가지고 다니면 된다고. 버니맨. 네, 체스터에다가 고기를 넣어가지고 다니면 이제 체스터가 공격을 안 한다고 그런 팁을 줬었죠, 그때. 그럼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분모자가 어딨지? 모르겠네. 충전을 좀 해놓고 갈게요. 이거 왜? 아, 이거지? 네, 여기 지하에요. 오케이. 네, 이렇게 충전 좀 해주고요. 지하도 미니맵이 뜬다고요? 네, 맞아요. 미니맵은 지하도 따. 오케이. 그러면은 왼쪽 위에 한번 맵을 좀 더 열어볼게요. 아싸, 금. 미니맵이 있으면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이 미니맵에 100% 적응하진, 이 모드에 적응하진 못했는데. 맞아, 지진이에요. 지진 일어나면은 이제 위에서 막 돌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그걸 이제 잘 피하면 주술 수도 있고. 좋죠? 이렇게. 그리고, 그러네. 도끼를, 이렇게 지하에만 살고 있는 이런 버섯나무들이 있어요. 이거를 캐면 이제 나무랑 버섯을 줘요, 이렇게. 버섯을 주는 게 좀 특이하죠. 버섯나무. 으짜. 으짜. 그렇지. 우리가 지금 나무가 부족하니까. 이 버섯나무들을 캐가지고, 이 녹색 버섯. 방송 클럽이 어디냐고요? 방송 클럽이 뭐예요? 이 초록색 버섯은 구워 먹으면 이제 정신력을 채워주잖아요. 방송 클럽 뭔지 몰라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거 블루캡이죠, 이건. 블루캡이랑 이제 그린캡이 있는데, 이런 종류들은 이제 구워 먹으면은 정신력을 올려주니까 이렇게 캐주면 좋죠. 지하에 이제 버섯들이, 네, 지하에 버섯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버섯들로 이제 정신력을 관리해주는 게 상당히 좋아요. 편해요. 네, 클럽 없어요. 체력은, 그쵸. 체력도, 그치. 네. 이런 거를 캐서 정신력이랑, 어차피 배고픔은, 뭐 그런 거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체력이랑 정신력을 관리해주는 버섯을 좀 캐줄게요. 그러면서, 이제 맵도 같이 하는 식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관리하면 돼요. 저는 지하에 이렇게 오면은 지하를 다 아실 줄 알았는데 지하 맵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하는 꼼꼼히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닐 때는 이제 워킹케인으로 다니면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챙겨줘야 될 게 요 마이너 헤세. 불빛도 항상 신경 써주고. 이 게임을 아예 처음 봐요? 처음 보시는 분도 있구나. 이거는 이제 돈스타브라는 게임인데요. 네. 두 번째? 네, 그러면은. 어제 한번 보고. 이 게임 재밌어요. 제가 원래 게임 중독이라든지 이런 거에 원래 잘 안 빠지거든요. 이게 좀 쉽게 실증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이 게임은 제가 손 꼽아요. 진짜 손 꼽아요. 제가 오랫동안 플레이 했다라고 하면은 거의 일주일 가까이 그 게임만 한 게임을 보통 오래 했다라고 하는데 손 꼽아요. 한 다섯 손가락 꼽나? 옛날에 막 초반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트라이더 막 이런 거 있었잖아. 포트리스 뭐 이런 거.
그런 거 빼놓고는 이렇게 계속 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일주일이 다섯 개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에 한 게임만 하는 경우가 다섯 개밖에 없다고요? 버섯이 많으니까 정신력 관리가 깔끔하게 되겠다. 오케이. 여기도 캐자. 이렇게 캐주면 되고요. 나무도 이렇게 캐면 돼요. 2년 동안 한 게임만 했다고요? 오. 저는 좀 세상을 다양하게 누리며 살고 싶기 때문에 한 게임에 만족을 못해요. 근데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은 좀 길게 길게 사귀는 편이에요. 사람은 좀 길게 길게 사귀는 편이에요. 네, 뭐 사귀었던 사람들도 다 길게 길게. 나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게임의 실증을 잘 내서 난 내가 카사노바가 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사람은 실증을 잘 안 내는 편이야. 왜냐면 사람은 계속 변하거든. 근데 게임은 변하다가 안 변하고 그러더라고요. 막 패치가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막 되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업데이트가 잘 안 되더라고. 사람이 훨씬 좋은 방향으로 잘 변하는 것 같아. 야, 정신력을 채워주기 위한 버섯들이 아주 그득그득하네요. 이 정도면 뭐. 그리고 지금이 이제 낮인지 밤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까 그 그린캡 이렇게 바닥에서 솟아오른 거 봤죠? 그러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온 이 그린캡이래. 그린 머쉬룸. 네, 그린 머쉬룸을 보고 이제 아, 지금 이제 밤이 됐구나.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지하에서도 시간이 가요. 시간이 표기가 안 돼서 그렇지 시간은 갑니다. 그래서 지하 2층에 가면은 그 고대 괴물 나오는 그 지형이 있거든요. 바닥에 빨간색 불빛 막 이렇게 나요. 대학을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냐고? 자기가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어요? 만약에 내가 가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대학을 가는 게 대학을 먼저 가는 것보다 소속사에 먼저 들어가서 연습생이 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에서 뭘 공부할 건지 아니면 대학을 안 가면 뭘 공부를 할 건지 그거를 먼저 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정한 다음에 결정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민의 우선순위가 대학 진학의 여부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게 뭐고 앞으로 뭘 할 건가 그거를 먼저 생각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많은 분들이 나는 뭐 인기 BJ 낼래요. 저 인기 BJ 아니에요. 저게 인기 많지 않아요. 저보다 인기 많으신 분들이 뭐 저보다 2,000명이 넘게 있습니다. 제 랭킹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아직. 네, 뭐 아니 뭐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연예인 하시는 분들은 대학을 꼭 그 20살에 안 가도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소녀시대 같은 경우에는 고3 때 데뷔했었잖아요. 다 대부분 고3 때 데뷔했는데 지금 보면은 다 대학 가잖아. 그러니까 데뷔를 하고 어느 정도 인기를 얻고
돈도 어느 정도 벌고 뭔가 안정된 궤도에 오른 다음에 그때 대학을 가잖아요. 진학한 대학들도 상당히 좋은 대학이던데? 뭐 많은 분들이 뭐 스카이 대학만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 물론 그 대학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스카이 대학 말고 뭐 좋은 대학도 많잖아요. 네. 저는 대학 나왔냐고요? 그건 노코멘트 할게요. 왜냐면 대학을 나왔다라고 말하면 제 나이가 공개가 되니까. 저는 제 나이 얘기 안 했나요? 저는 일단 중학교 2학년이 아니고 고3이 아니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박쥐가 자고 있네. 아, 학벌 중요해요. 네, 뭐 학벌이 나이가 왜 빈공개했냐고요? 게임의 몰입도를 위해서. 제 방송 취지가 이제 옆에서 친구가 게임하는 그런 컨셉으로 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나이가 10살이야. 나이가 10살인데 여기 이제 나이가 이제 25 이렇게 6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나이가 10살인데 친구랑 옆에서 게임하는 기분이 날까? 안 나죠. 오! 잠깐만. 아,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 봐. 내 게임에 올인을 못했어. 내 광부모자 관리를 못했네. 잠깐만. 오, 됐다 됐다. 진짜 옆에 친구. 배고픔도 먹어주고. 광부모자는 내고도 다 써도 안 사라진다고? 네, 안 사라져요. 옛날에는 그냥 밀짚모자로 바뀌었거든요. 네, 옛날에는 밀짚모자로 바뀌었었는데 이젠 패치가 되면서 좀 바뀌었어요. 그냥 퍼센트가 0이 되면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여기는 습진 것 같고. 아, 제가 아직 미니맵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좀 편안하게 보는 때가 안 돼가지고 가끔 이렇게 맵을 열어가지고 할게요.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대학 입학식 때 이런 데 가면은 그 대학을 졸업한 동문들이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준대요. 네. 아, 재수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뭐,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해보면, 아, 재수? 그러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수를 한다는 게 불안하구나. 그럴 수 있겠다. 인기 BJ 되세요. 네. 근데 저는, 지금 타 BJ 발언을 한번 하셨는데 웬만하면 네 자제해 주시고요. 저는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달? 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언급하신 그분은 네, 방송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3년 넘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분과 제 이름을 나란히 이렇게 거론을 하는 건 그분 팬들 입장에서는 제가 공격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주세요. 맵을 열어줄게요, 지금은.
제가 지금 미트벌브 다 썼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제 파이어플라이가 있어가지고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 박쥐들은 별로 세지도 않아요. 얘는 창으로 두 방이면은 뭐 되게 약하죠. 그리고 구아노도 확보해주고. 인맥이요? 저는 뭐 하나도 없는데. 저 이쪽에 아는 분 한 명도 없어요. 다만 이제 저 SBS에 이런 말 해도 되나? SBS에 아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조언은 받기도 했죠. 네, 저녁 식사.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되게 늦게 시작한 적 있었죠? 저녁 약속 있다고. 네, 저녁 약속 있다고 방송 되게 늦게 시작한 적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만났던 분이 SBS에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는 이런 취지로 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자가 아니었구나. 뭐 소개팅이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분이랑 약속이었었어요. 이제 그분한테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어요. 이제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인터넷으로 수도승이었구나. 수도승 아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아는 동생이 지하로 꼭 내려갈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오씨, 깜짝이야. 이게 막혔는데 내가. 여기 지금 다른 얘기 하면서 지금 공략할 만한 그런 난이도가 아니에요. 여기 다른 얘기하면서 공략할 난이도가 아니야. 잠깐만.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정신력 떨어지니까 2층을 타고 바로 들어오는 거 봐. 어떻게 그냥 들어오는가? 지진까지 났어. 잡아버려. 그렇지. 이 자식아.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 체력 너무 많이 떨어졌어. 방송은 밤에 하는 이유가 제가 어둠을 좋아하더라고요. 낮에는 막 관 같은 데 들어가서 정신력 회복해야 돼. 내가 지금 정신력이 떨어지니까 저 어그로를 받아칠 힘이 없네. 이걸 갈아 끼고 45? 45만 살만하다. 갑옷이랑 같이 입으면. 낮에는 원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죠. 낮에는 원래 제 본업을 하죠. 됐어. 큰일 뻔했어 진짜. 체력을 좀 구워먹어 줄까요? 정신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버섯. 정신력 회복이 안 되네. 아니에요, 정신력 좀 올랐어요. 괴물 잡으면은 조금씩 올라요. 많은 분들이 지하 동굴에 대해서 많이 겁내 하시는데. 이거 보면 체력이 떨어지네? 정신력이 떨어지네? 아유, 이 자식! 저 아직 인기 BJ 아니에요. 인기 BJ로 가고 있는 중이죠.
좋아요? 좋았어. 이걸 구워 먹어 빨리. 정신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 정신력 좀 올려주고. 정신력을 완전 올려가지고 못 오게. 그 게임에 집중 좀 하게 도와주세요. 됐나? 갔나? 진짜. 얘기하다가 컨트롤을 하나도 못했어. 오케이, 정신력 좀 더 올릴게요. 이거 먹어주고. 이거 먹으면 지금 얼마 그렇죠 지금? 블루캡도 한번 구워 먹어볼까? 네, HP도. 네. 이거 먹으면 정신력이 10씩 떨어지면서 체력이 1로 오르는데? 이거 체력이 1밖에 안 올라요? 이거 체력은, 이거 버섯은 구워 먹으면 안 되나? 엉망이네. 이건 1씩 오르고, 이건 체력이 깎이네? 이거는 정신력이 10이 오르면서 체력이 3이 깎이는구나. 그럼 체력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 없다는 얘긴가? 당근을 먹어보자. 3씩. 꿀은 일부러 남겨두는 거냐고요? 네. 당근으로 채우자. 오케이. 그러면 이걸 먹어야 되나, 지금? 체력이 너무 없어. 그럼 블루캡을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체력이 20 오르는구나, 블루캡은. 대신에 정신력이 좀 많이 떨어져. 그린캡은 절대 구워 먹어야죠. 블루캡이 체력. 블루캡이 체력이네. 블루캡은 그냥 드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까요? 이 구워 먹었을 때랑 안 구워 먹었을 때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지금 이제 지하에서 얻을 수 있는 버섯들이 있죠? 레드캡? 레드캡은 체력. 제가 한번 싹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구워놓은 버섯들 이렇게 세 종류가 있죠? 네. 제가 버섯 세 종류는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버섯이 다 없으니까 채취를 좀 해보도록 할까? 네, 반가워요. 버섯 좀 캐보도록 할게요. 버섯이 여기 많죠? 여기로 한번 가보자. 지금은 내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왕부모자. 갑옷도, 갑옷도 다 막 까여가지고. 갑옷으로 하나 가려가지고. 이게 지금 방어구가 결국엔 갑옷밖에 없는 거예요. 버섯도 농사 되냐고요? 안 돼요. 모두는 모르겠는데. 모두는 모르겠어요. 광부모자로 갈아 끼고. 그리고. 네. 마이너에서 충전한 다음. 워킹캔을 갈아 끼고요. 지금 맵을 계속 열고 있는 단계 있어요. 여긴 지하 1층이고.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이쪽. 네, 버섯 마을. 네, 버섯 마을 좀. 네, 버섯 마을 좀 갔다 올게요. 네, 다음에 또 봐요. 됐어. 워킹케인으로. 이 습지도 깔끔하게 이동해주고. 네. 미트벌브는 계속해서 재배할 수 있으니까요. 자주 다녀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지하 동굴. 공략 중입니다. 이거 돌도 곡괭이로 깰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깨고요. 지금 돌이 모자르진 않아요. 내 위로 올라왔네?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다시 백. 네, 백. 백. 이 지진이 되게 자주 나요. 지진도 잘 요런 것 피해주고요. 지금 헤매고 있다.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나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어, 이렇게. 아, 위에 미니맵을 보면서 다니면 편한데, 습관이 아직 안 들어가지고, 길을 잘못 든 것 같다고? 어, 이건 딜레이 있으니까 아까 말한 거죠? 박쥐들. 어, 요렇게 내려가면 되죠? 오케이. 베리가 하나 있네. 오케이, 네, 일로 가면 되죠. 뽀로로! 저는 이제, 이게 지하에서 저 오로로를 만나면 왜 이렇게 기쁠까? 칠면조들. 칠면조들 왠지, 그, 되게, 천진난만한 애들 같아서. 동굴 리셋? 동굴 리셋? 글쎄요,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리셋, 네. 마음에 안 들면 리셋 하세요. 어? 마음에 안 드는데? 리셋. 그 왠지 좀 그 유저가 뭐 게임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느낌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리셋을 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빨간 버섯, 레드 캡. 한번 다 따가지고 이쪽에도 블루 캡이 있을지 모르겠다. 여기도 아까 한번 싹 정리를 해주고 가가지고.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 블루 캡만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딱 보여드릴 수 있는데. 블루 캡이 없다. 아, 없네. 제가 아까 다 캐버려가지고 없네요. 블루캡은 못 보여드리겠다. 그럼 일단 나무를 캐서 우리 갑옷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가 많이 필요하니까. 어, 이렇게 나무만 캐주고 이제 워킹캔 들고 네, 돌아다니면서 보는 걸로. 이 왼쪽 위쪽 블루캡. 블루캡이 별로 없다 진짜. 블루캡이 되게 오, 희귀한 거였구나. 다 이 그린캡이에요. 어, 다 그린캡이야. 아, 블루캡 귀한 거였네. 어, 블루캡이 귀한 거였네. 어, 네, 반가워요. 그러면 뭐 블루캡 뭐 생으로 된 거를 제외하고는 다 네, 한 번씩 볼 수 있겠네요. 네, 한번 보죠. 네, 버섯의 성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 하나 펴줄까요?